저는 이 홍삼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잔병이 없어졌어요. 면역력이 없어도 또 면역 체계가 과하게 발현이 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는데 이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다 와서 그 바르는 약 파스 같은 거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바를 수가 없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토피가 특히나 치료도 힘들고 뭐 재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실험지에 이 홍삼, 면역 억제제, 또 아토피 피부염의 보조 치료제로 쓰이는 달맞이꽃 종자유를 복용을 시켜봤는데요. 그 결과 홍삼이 가려움, 부종으로 인한 피부 두께는 이 홍삼이 25%를 감소시켜서 면역 억제제, 달맞이꽃 종자유보다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은 물론이고 염증 반응 억제 및 가려움증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죠. 와, 신기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는데요. 실험용 쥐를 미세먼지에 노출시켜서 기관지와 폐세포에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을 야기한 후에 이 홍삼 분말, 항염증 약물 등을 6주간 경구 투여한 후에 이 기관지 폐포 세척액과 폐조직을 분석을 해봤더니 홍삼을 투여한 그룹에서 기관지와 폐포의 염증 물질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폐조직 검사에서도 홍삼 투여 그룹에서 염증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는데요. 홍삼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폐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져서 좀 걱정인데요. 박사님이 얘기하신 저 홍삼을 딱 바라보니까 안심이 뭔가 확 되는 거 있죠? 맞아. 이 면역체계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여러 질환이 오는 줄 생각도 못했어요. 아, 또 누나 걱정 시작됐다. 또 걱정 시작했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발현할 때는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아까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이 자가면역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하는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병인데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다발성 경화증에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비사포닌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뇌, 척수, 시신경 등 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 면역질환인데요. 이 면역세포가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이 돼서 신체 곳곳에 전달돼야 되는 이 신경 자극이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병입니다. 이 홍삼이 면역기능 조절을 통해서 신경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실험 동물에게 이 홍삼을 투여를 했더니 과도한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고 또 억제를 해서 수초 손상을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운동장애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염증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포 간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오작동으로 사이토카인이 과하게 발현을 하게 되면 급성 면역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홍삼은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에 항암화학 치료 시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함량을 감소시켜서 초기 항암 면역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면역력의 균형을 잡아서 항암 면역을 향상시켰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 반대로 면역력이 감소했을 때는 홍삼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 홍삼의 대표적인 성분인 산성다당체가 면역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산성다당체는 선천적 면역 담당인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활성신호를 보내고 이를 통해서 활성된 대식세포가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을 하고 또 다른 면역세포에 도움을 받기 위한 면역 조절 물질들을 분비를 시킵니다.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면역력이 감소하면 일단
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이 홍삼은 면역 세포 수를 증가시켜줍니다. 면역이 저하된 일반인 99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홍삼 섭취 시에 면역 세포인 T세포, B세포, 백혈구의 면역 세포 수가 증가해서 면역 체계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줬습니다.